자리에 앉혀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 533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던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의 새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머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해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한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의 보좌로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네, 오늘은 굉장히 은혜가 개인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3부 예배 때 1, 2부보다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솔로몬과 성전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도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5장 10절, 6장 3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고 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지목한 자를 왕으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목받은 그 왕은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금해야 할 세 가지는 병마를 많이 모으면 안 됩니다. 군사를 위한 말을 많이 모으면 안 되고요. 네, 아내를 많이 얻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모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주의 말씀과 율례를 잘 지키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들은 바로 우리에 대한 명령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래야 되는가? 뭐 그거 아닙니다. 병마를 많이 모으고 아내를 많이 모으고 은금을 많이 모으는 것에서 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가 중요한 겁니다. 많이. 그래서 이 많이를 더 얻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강하 더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만 우리의 관심 사항이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죠. 하지만 솔로몬은 군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에 집중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빼앗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에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잠언서입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은금을 많이 모을지라도 만족함이 없었더라. 그리고 100명의 자녀를 낳을지라도 이것은 낳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낳았다는 것을 이제 100명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를 많이 얻고 이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지라도 그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을지라도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와 잠언서를 썼는데요. 그가 쓰기에 합당한 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위치에 올려져 있었지만 한순간에 가장 낮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가 했던 이야기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또 교훈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7주 동안 봤잖아요. 이 솔로몬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좀 여전히 부러우신가요? 아니면 그 솔로몬이 좀 측은히 여겨지시나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갖췄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것을 갖추지 못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혜는 손해보지 않고 늘 이득만 보고 내 거 뺏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용당하지 않고 좀 그 때로는 좀 이기적일지라도 그렇게 자기 것 좀 챙기는 사람을 일단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셨나요? 그런 책도 있어요. 우리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세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왜 착한 사람은 늘 망하는가? 막 이런 책도 있어요. 별의별 책이 다 있어요. 네. 이 세상 그런 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높은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어쩌면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시간, 또 이 땅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죠.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360을 24시간 다 드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주일날 한 시간만큼은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 쾌락을 위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성공과 더 안전한 삶을 위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주일을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적어도 이 주일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여러 번 더 나타나시고 그 솔로몬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시바 여왕을 통하여서 그에게 지도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을 두 가지 다 사용하십니다. 긍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꿈으로 나타나고 시바 여왕을 통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게 설교나 말씀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이게 긍정적인 방법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부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가 보통 사용되어지는데 기근, 질병,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에게 앞에 긍정적인 방법을 쓰시다가 부정적인 방법을 쓰시는데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견고히 하게 되어지면 외부의 침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은 그의 보호하는 것은 그의 외교력이나 군사력, 경제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보호받고 있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날개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거두어 버리자 대적들이 침입하게 되어지죠. 성경 11장 14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몈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에돔에 거하였더라. 여기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르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닷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다윗이 에돔을 진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어린아이 한 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됐는데 그 아이가 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잘 자라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와 결탁하여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수죠, 이스라엘. 그래서 원수인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바왕에게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이제 수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대적. 그들 그 솔로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공격하는 대상을 보내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솔로몬의 위치라면 이런 대적자들이 왔을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주 실제적으로 누군가 날 공격했어요. 나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사기를 쳤어요. 이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아기가 아파요. 사업이 잘 안 돼요. 혹은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좀 정신 좀 차리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기보다는 그 문제의 근원이었던 그 대적들을 없애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한국 땅 가운데 전쟁이 없는 것은 국방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방국들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보존돼야 돼요. 평화가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날개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집니다. 거두어진 만큼 그 위에서 재앙들이 쏟아지게 되죠. 대적들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부러 세워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땅은 원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원래 재앙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 수고가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수고하지 않고 빼앗으려는 도적들이 늘 있는 땅이 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덮어주시는 거죠. 이것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가 거두어져서 원래 있던 그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3분이니까 좀 더 이야기해 드리죠. 지도를 보시고요. 세계 지도를 보시고 질병과 기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래도 잘 믿는 나라는요, 질병과 기근과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요. 예수 잘 믿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요. 저 사람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벌 받았다고 그러면 주님 굉장히 쪼잔한 분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은 그런 보호를 받느냐? 은혜의 날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나라는 은혜의 날개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가 없다 보니까 원래 이 땅 가운데 내려야 될 저주가 그냥 다 내려와서 그 땅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던 나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은혜 날개가 거두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재앙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그 재앙이 아예 없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 원래 있어요. 근데 은혜의 날개를 어떻게 하느냐? 과학을 발달시키거나 의학을 발달시키거나 그리고 경제를 발달시켜서 조금 그 질병이 와도 금방 이겨낼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국방력이 경제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쉽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그 나라 가운데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솔로몬은 그 문제가 자기에게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관심이 없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그 나라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질병 여러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우리가 그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쟁은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사람에게 집중을 한 것이죠.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 없으면 또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 사이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별말 아닌데 한마디에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져서 내 스스로 나를 얽어매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상상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종살이하는 죄된 본성들 이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서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다윗이라면 자연스럽게 사울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사울을 계속 욕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지었던 시들이죠. 답을 아시겠죠? 이 다윗은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망의 세월을 통해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늘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죠.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로운 자인데 이런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알았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죠. 결국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의 나라를 뺏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다윗과 했던 약속이 있어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너의 나라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 약속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라서 다 뺏진 않고 이게 그 열 개만 뺏어가시는 그런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국고성과 다윗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일꾼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 중에 부지런한 한 사람을 이 요셉 지파를 다 관리하는 이제 지배인으로 이제 관리자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업무차 예루살렘을 갔다 오다가 길에서 선지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사실 자체로 또 알 수 있는 게 이 솔로몬 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선지자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죠. 솔로몬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은 거예요. 자기 똑똑한 것만 믿고요. 그래서 이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을 보고서 단둘이만 이 광야의 길거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가 새 옷을 입고 왔어요. 새로운 옷을 입고 왔는데 이것을 벗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습니다. 열두 조각으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당시 옷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 1호예요. 하나의 옷으로 평생을 살거든요. 새 옷을 입고 왔어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뭐 우리도 지금 옷을 찢는다고 하면 좀 관심은 갖겠지만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는 자기 차, 벤츠 같은 거, 막 이런 거 이런 걸 막
그 오한마로 막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쳐다보겠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옷을 막 벅벅 찌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옷을 찢지? 하면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열 개의 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주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지 아니하여 이 땅을 뺏기로 하셨다. 그 중에 열 개의 지파를 너에게 주기로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기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갖는 게 열 개고 솔로몬이 갖는 게 한 개인데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 지파거든요. 이스라엘 지파가 열두 지파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아셨다면 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슬퍼지고요. 예, 성경을 좀 보시길 바라고 열두 지파예요. 그럼 여로보암이 열 개 갖고 솔로몬이 한 개 가지고 한 개 남잖아요. 그래서 이 한 개 지파가 무엇인가? 열 개 지파는 그 남유다가 되어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열 개 지파입니다. 그러면 한 지파는 뭐냐? 이 지파를 주는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남유다 속 즉 솔로몬에게 주게 되어지죠.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해요. 솔로몬에게 했던 당부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37절 말씀과 38절 말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너에게 줄 것이다. 왕으로 세워준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고 솔로몬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정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합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뭘 잘했기에 왕으로 지목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것은 솔로몬에게도 들었고요. 다윗이나 사울에게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뭘 잘하고 어떤 조건이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였기 때문에 세웠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울 때에 한 가지 분명한 것, 그는 분명히 연약한 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으로 쓰실 때는 반드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때에 그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또 마음도 소심하여서 제비뽑기 할 때에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쭈그려 앉아있었던 게 사울이었어요. 다윗 역시 이세의 가문 중에 가장 어린 자,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무시당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죠. 솔로몬도 불륜 속에서 태어난 그 사생아 같은 그 아들, 가장 어렸던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통로로 사용하셨죠. 이 여로보암 역시 그가 뭘 잘했는지, 어떻게 잘했는지, 뭘 잘 보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랴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야이니 과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과부.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요 가장 천한 위치에 있는 경제적 빈곤층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의 삶은 뭐였냐?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직이었어요. 왜 관리직이 되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하게 일했대. 부지런하게.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거기에 있는 감독관이 너 요셉지파 관리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소위 좀 인정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성공했을까를 늘 찾습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요. 서점에 가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8가지 습관, 뭐 성공하는 기업들의 13가지 법칙, 성공하는 젊은이의 101가지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막 즐비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이르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아이야 선지자가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예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을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하되 뭐만 지키면 되냐면 주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내가 마치 주님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주님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들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대신에 울타리만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를 분명히 거줬어요. 우리 눈으로 금방 알 수 있게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래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죠. 대신에 선악과만 먹지 말래요. 이 선악과가 울타리예요. 하나님의 질서이며 법칙이에요. 이거 벗어나면 생명을 잃고 풍성함을 잃게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이게 문제죠. 예.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데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저를 너무 자유롭게 키우셔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았어요. 가끔 죄도 지으면서.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죄의 울타리가 무엇인지 점점 알면서 정말 풍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후회함이 없어요. 인생에. 후회함이 없어요. 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니까. 사람이 언제 후회를 안 하냐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후회를 안 해요. 실패를 해도 손해를 봐도 좌절을 해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예. 집을 나갈 사람이 몇 명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마음껏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울타리에서 끄적끄적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와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들어와야 돼요. 빨리. 들어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소풍교회가 부흥한 교회입니다. 부흥하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도 나고 그런 교회죠. 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부흥했을까? 부흥의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 역시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도대체 왜 부흥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제가 목회 세미나 목회 성장 세미나 이런 거 하나도 안 가요. 왜냐하면 가봤자 그거 배워온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세미나에 참석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했게요. 아니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왜 그 사람이 왕이 됐는지 그거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주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으라는 거죠.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왕이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어떻게 그런 삶의 위치까지 올라왔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소풍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주님이 불러주신 걸요. 보통 교회들은 그런 패턴으로 가요. 이 교회가 왜 부흥했는지를 따져요. 그래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부흥의 전략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패턴대로 나아가면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들, 더 유명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패턴으로 갑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켰다면, 사람들 보내셨다면 왜 그 교회 보내셨는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왜 부흥시켰습니까? 왜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 안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던 하나님의 성도인들 안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소원함을 받고 소망함을 받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질서 안에서. 저는 35세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만으로 34살이에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은 그래도 약간 늙어 보이고 좀 사가 보이긴 하는데 옛날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이 비웃음은 뭐죠?
여러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 됐냐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버지가 목사님이냐고. 이게 세습했냐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자리에 올랐습니까? 하면서 내가 그 이유를 찾으며 더 유명한 목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범죄함입니다.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올해 벌써 이제 두 곳에서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좀 하자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교회로 돼가냐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해서 뭐예요? 그거 하면은 뭐 저 인터뷰를 보고 누군가 읽으면 그게 뭐 다른 사람에게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 저의 존재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계속 물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됐는지, 어떻게 10,000명 교회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50,000명, 100,000명 교회를 만들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 여기에 세우셨으면 이 자리에 사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게 됐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나라를 10개를 쪼개가지고 내 신하에게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4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빼앗으려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죠.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빼앗기냐는 거예요. 못 빼앗긴다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이놈 내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에게 목적은 뭐냐면 그 나라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에게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죠.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위로 올라가 열심히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신하들과 결탁하여서 구태타를 일으켜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오게 되어지자 이 다윗은 자기의 최측근들과 용병물만 데리고 나가죠. 그런요 군대가 있었어요. 용병들도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수십 년 동안 뼈가 굵은 자기의 장수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압살롬 같은 존재는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죽입니다. 왜? 그의 목적은 그 왕위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왕위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고 왕위에서 내려와서도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소풍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복음 전하는 자였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복음 전하는 자이고 이 담임 목사 언젠가 내려오겠죠. 속히 내려올 수도 있고 좀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있을 뭐 그때까지는 기다리지 않으시겠지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부름받은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인데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높이 있든 낮게 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냥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소명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리에 연연하여 그 자리에 지키려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세 번 칼을 들어요. 왕위에 올랐을 때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숙청하는 데 칼을 댑니다. 그러지 일천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내 나라 좀 지켜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자 그 다음 두 번째 칼을 드는데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놓고 싸우는 것이죠. 그때 칼을 들어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합니다. 그때에 억울한 자를 애통해하는 자를 살리는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되죠. 세 번째 칼을 들죠. 이때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칼로 죽이는 칼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을 살려요. 세상의 지혜는요 사람을 죽여요. 세상의 지혜는 나만 살고 사람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죽여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말씀한 구절 마지막으로 읽죠.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 1% 안에 드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고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학자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금만 시간을 기다리면 유대인의 공의의 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자 그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 바울에게는 높은 데 있든 낮은 데 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관계없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솔로몬과 성전에 대한 설교 시작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주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 바로 지혜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소명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